소통이라는 게 뭐냐. 단순한 소통, 대화가 아니라 그건 나눔이다. 그러니까 바로 너와 나가 만나서 바로 여러분들하고 저 오늘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공통분모가 생겨요. 가운데 공유할 수 있는 그 너와 나가 만나서 그 공유 영역을 점점 확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대화라. 그러니까 끊임없는 나눔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백년 해로가 뭡니까? 서로 이제 티격태격 싸움도 하다가 계속 나누다 보면 어느 때 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이제 일심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대화가 안 되면 나눔이 안 되게 되면 이혼이야.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사를 나눌 뿐만 아니라 이혼까지도 끌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너와 나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4차원의 세계가 있어요. 너와 나는 알죠. 대화. 그런데 인간을 초월한 존재와의 나눔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이제 보세요. 뭐 기도를 한다든가 묵상을 한다든가 그런 게 우리를 초월한 존재와의 나눔. 그것도 바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것도 대화예요. 하느님과의 대화죠. 세 번째는 자연과의 대화예요. 인간과 자연과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면 뭡니까? 그러면 환경 오염, 환경 파괴예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돼 있을 경우 그걸 빨리 풀어야 되겠다. 저는 그게 이제 환경 운동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 환경 운동도 많이 해봤고 저도 그런데 하여튼 그 이유가 뭐냐? 제가 환경 운동하니까 사람들이 뭐 신방과 교수가 무슨 그런 것까지 합니까? 그러는데 저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사실. 강단에서 나눔에 대한 얘기가 현실로 옮겨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론 것만 가지고 한다면 죽은 학문이다.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자연에 대한 것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와 나보다 제일 중요한 마지막이 뭐냐면 자신과의 대화예요. 나와. 내가 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는 베개와의 대화라고 그래요. 잘 때 베개를 다 베고 자죠? 남편도 속이고 부인도 속이고 다 속일 수 있는데 베개는 못 속여. 그래서 베개와의 대화라. 가장 진솔한 자기야 그러니까. 그 잘 때에 자기 스스로 한번 되돌켜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베개와의 대화, 그게 바로 자신과의 대화다. 그 자신과 충실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다음 날 너와 나와 대화로 연결될 때 그게 참다운 대화가 되는 것이죠.